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점검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안경 렌즈나 카메라 렌즈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닦아낼 때 쓰는 극세사 클리너 생산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 150여억 원 가운데 90%를 해외 수출로 올렸을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새로 뚫은 중국 수출길이 올해부터 사드 보복 조치로 거의 막히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빨리 샘플도 작업을 해서 보내주고 오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간의 물건이나 샘플이 블록됨으로써 바이어하고의 거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전년보다 10% 줄어드는 등 3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중소, 중견기업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여세를 몰아 중소, 중견기업들이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타운홀 미팅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중소, 중견 임원과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출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 현장 애로사항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의 질문을 직접 현장에서 받아서 해결도 해드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지금 계획으로 이번 이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을 기획을 했고요. 중소, 중견기업 수출은 대구, 경북 전체 수출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이 기업들을 위한 성장 지원이 지역 수출 시장 신장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